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6차 대유행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은 이미 시작됐고 하루 확진자가 3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과연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재유행이 점점 더 확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님. 네, 이미 뚜렷한 확산 국면에 도로 돌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어제가 이제 9시 기준으로 3만 명이 넘어섰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제 밤늦게 시장을 걱정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12시까지 해서는 3만 7,36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위중증 74명, 그리고 사망자는 7명으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요.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사실 뭐 6월부터 해서 7월까지 좀 주춤하면서 1만 명 아래로 내려왔었거든요, 확진자가. 그래서 좀 잡히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다시금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주 단위로 확진자 수가 두 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지금 시장의 불안감이 굉장히 또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2년 전만큼으로 재현이 되진 않겠지만 당연히 투자자분들의 투심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고심도 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여행이나 항공주를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와 이제 좀 반등하나 싶었는데 다시금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속출을 하면서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하실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휴가철 앞서서 이제 그런 것들 매수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수익률이 좋지 않을 것이다. 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행주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저점을 찍으면서 연초 이후 기준으로도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가 지금 굉장히 오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 수준을 보면은 2020년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만 올해만 30% 이상으로 지금 하락한 상황이고 모두투어 뭐 노랑풍선 마찬가지고요. 항공주도 사실 마찬가지고 뭐 카지노 관련주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등도 비슷한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은 물론 이제 경기 침체라는 새로운 지금 섹터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름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여행 수요가 그렇게 늘어날 것이냐라는 의문 때문에 지금 시장이 지금 굉장히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 기대감이 사실 선반영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대감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실적으로 확인하기도 전에 다시 이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이런 것들 다시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게 실적으로 사실 찍히지 않는 이상은 이게 주가가 다시 반등하기 어렵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 사실 뭐 예전에 이제 막 만원의 행복이라는 예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원으로 일주일 산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막 이러면서 지금 시간이 지나서 불가능해. 약간 이런 얘기 있었는데 최근 이제 2030 사이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만원으로 살아본다. 뭐 2만원 살아본다. 이런 무지출 챌린지가 있다고 해요. 워낙에 인플레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월급은 사실 그만큼 안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막 지출을 줄이는 그런 것도 좀 약 하나의 트렌드라고 해요. 이제 생각이 여기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은 뭐 식음료나 유통 통주나 이런 소비자 관련 주들도 그냥 실적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못 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글로벌 IB들이 최근에 이 뭐 식음료나 유통주, 소비자 관련해서 이제 주가들을 지금 굉장히 하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내도 사실 거기에 자유로울 수 없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또 이 코로나19 시국에 올랐던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백신주나 진단키트주들 보면은 지금 이달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SD바이오센서 지금 오늘은 조금 이제 보합권이지만 어제만 해서 10% 올랐고 뭐 SK바사도 최근 저점을 다지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젠, 뭐 휴마시스 이런 진단키트 주들의 실적이 다시 또 크게 한번 오르면서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고 다만 이제 M&A 같은 게 유의미하게 나와야지 이게 지속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시장의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돈을 풀어서 더 이상 경기를 부양시키기에는 인플레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해 대응책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일 대응책 발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내일 정부가 발표하는 거에 따라서 또 시장이
한번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해제 격리 의무 해제를 할 수가 없고 다시 좀 연장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전망 나오고 있고 또 50세 이상으로 4차 접종 대상을 좀 늘리는 그런 방안을 지금 이제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플러스 알파로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이제 주가가 반등할 수 움직일 수 있다 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고 그 사실 뭐 우리나라만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글로벌리 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화이자나 모더나 주가 보면은 지금 최근 한 달만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반등을 빠르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발빠르신 분들은 이런 것들 좀 매수하지 않으셨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이제 오미크론 하위 변이 이제 BA5, BA4 그 때문인데 이게 지금 BA5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빨리 이제 플랫폼 특성상 빨리 대응을 할 수가 있어서 이 BA5 항원을 갖춘 그 백신 내놓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백질 제조 백신들 있잖아요. 뭐 노바백스나 뭐 국내 기업도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것들을 발빠르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백신주를 접근한다고 하면은 좀 mRNA 지금 관련된 기업들만 투자 하시기를 좀 그렇게 권해드릴 수가 있고 또 이제 지금 다행히 방학인데 이제 방학 이후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예전처럼 이제 뭐 학교를 나오지 않고 집에서 홈스쿨링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또 관련주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먼저 미리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